자, 귀국의 골짜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 원래 1회차 때는 장비랑 관우랑 같이 다녔었는데 당연히 혼자 가겠죠? 근데 장보가 약간 걱정인 게 지금 웬만한 보스들은 다막두 번, 세번 싸워봐가지고 패턴이 어느 정도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. 장량 같은 애들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도 데모에서 수없이 잡았으니까. 그다음에 그 주여미는 나중에 후반부엔 그냥 잡몹으로 나오고, 멧돼지도 그 이후에 몇번 나오고, 그래서 다 괜찮은데 장보는 한번 나오고 말았거든. 어 뭐야? 아 같이 다니네? 오라? 신기하네. 허허. 이러면 어려울 게 없죠. 저는 아 아니야. 그 버들나무 가지를 쓰면 얘네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. 근데 굳이 안 보내려고요. 왜? 이거 데리고 다녀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우호도가 오르거든. 안 데리고 다니면 안 올라요. 안 데리고 다니면. 내가 일부러 부르진 않았지만 메인 스토리랑 똑같이 지들이 그냥 이 뭐냐 그 메인 스토리상 들어왔으면 데리고 다니지 뭐. 지금 저 아래를 먼저 가면은 상당히 빡세지니까. 한기라도 못 뺐니? 살기나? 자, 두 번째 깃발. 주화가 여기 있죠, 또. 나는 이렇게 할래. 얘부터 죽여. 오케이. 작은 깃발. 문장이 형, 좀 잡아봐 빨리. 익터가 너는 뭐하니 대체 여기서? 세 번째 깃발. 잠깐만. 먹고 가자. 그쵸, 이렇게 몹을 잡아야 인연도가 올라요. 안 잡으면 안 올라요.
야, 이게 근데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스터터링이 조금 줄어들었다. 그 그래픽 옵션에 앰비언트인가 나발인가 먹고 일단 끄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싱크 키고. 그러니까 좀 낫긴 낫네, 확실히. 근데 여전히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플레이어가 뭔가 별도의 짓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. 공식도 아니고요, 그게. 안 죽었어? 두대 맞고 안 죽어? 이제는? 아, 벌겠네, 진짜. 어헤이. 형, 대체 여기서 왜 떨어지고. 아니, 내가 뭐 어려운 거 말았나? 참네. 따라만 오시라니까? 문장이 형. 아이. 흥기빨. 헐. 아, 얘 레벨 18이구나. 서강마도. 자, 저긴 쇼컷.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더라? 아, 여기지. 얘들아, 그렇게까지 굳이 가야 했던 거니? 저 아래 뭐 있었나? 없지 않나?
일어나 비야. 세 번째 잡은 깃발. 아 이거를 장비랑 관우가 죽이고 온 거였구나. 잘했어. 어디 뒤통수 치려고? 어, 여기 어딘가에 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? 지금 제가 호랑이 안 잡고 온 거 알고 있거든요? 근데 거기로 가는 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내가 아닌가? 착각인가? 착각이네. 안되겠다. 돌아갑시다. 어? 여긴 어디야? 아 여긴 어디야가 아니라 애초에 일로 왔구나. 쏘아리? 에이 이걸 돌아가네. 나 왜 거기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? 그 호랑이 뒤로 기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음.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. 거기가 아마 큰 깃발인가 있을 거야. 저 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내가. 아. 네. 아, 길 없네요. 제가 착각한 거네요, 그냥. 가자. 그래도 뭐 덕분에 사기 랭크발로 호랑이 쉽게 잡았으니까. 썩 최악만은 아니야. 아, 잠깐만. 이거 여기로 그냥 떨어져도 되잖아. 자, 요 맵이 중간 보스가 있던가? 없던가? 죽어 임마. 니가 버프 받은 거지 안 죽는 건 아니잖아.
에이 일로 가면 숙이 그거잖아 바로. 잠시만 너무 멀리 왔다. 좀 쳐봐. 걸렸네. 네. 이 녀석 이미 템을 줬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.. 뭐야 이건 뭐야? 아 여포알이 여기서 나오는구나. 올랜덤이라 그런가 봐. 이미 줬었던 애라서 당연히 뭐 안 되지 않아.. 어? 아니네? 오성이 뜨면 무지개빛으로 빛나는구나. 체력 회복 추가네. 야 이건 선술 위주 플레이어한테 되게 좋겠다. 일단 선술을 쓰면 체력 회복이래요. 너무 편리한 설정이잖아. 근데 난 선술을 거의 안 쓰죠. 쉣. 차라리 근접 공격을 하면 이건 좀 너무 과한가? 그건? 좀만 더 오지, 누나. 전나도 빨리 오라 그래. 얘가 이렇게 보이는구나. 오 샷 놀래라. 이렇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잖아. 참 편하단 말이지. 굳이 빡세게 안 잡아도 되니까. 에헤이 문 열고 잘했어. 그렇게 한두 대씩만 쳐주면 얼마나 좋냐.
안녕. 보내고. 자, 뭐야? 7번째 큰 깃발.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작은 깃발 하나. 호랭이들이. 배시고. 토행 99까지 찍고 나서는 뭐 찍지?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. 가자. 아, 쉣. 블레이징 스텝이야, 이거? 아씨. 아니 일단은 저기 아플 거라고 생각은 했고 한 방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요. 두 번째로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 난. 어우, 3타째가 날라올 줄은 몰랐지. 아씨, 무섭네. 무기 보면 몰라 아저씨? 아이! 어? 아 못했어? 아이 카사덴 시키 진짜. 미쳤나? 아 맞아, 얘 원래 이거 불렀어. 야 일어나. 에. 에 임마.
오케이, 장비 레벨 8 개꿀. 자, 확실히 재밌긴 해요. 나는 재밌는 것 같아. 하드 난이도 빡센데 진짜 무식하게 그냥 데미지랑 피통만 늘려놓은 거라 저기하긴 한데 패턴도 안 늘어나고 그냥 재밌어. 이 게임 자체가 워낙 그냥 디테일한 걸 뜯어보면은 참 문제가 많지만 그저 플레이할 때는 재밌잖아요? 약간 그런 느낌? 하드 난이도도 재밌네요.